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즉 2023년 4월 15일은 4.15 총선 3년을 맞는 날입니다. 4.15 총선은 한국의 역대 선거 중 가장 선거부정 의혹과 논란이 강한 그런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3년을 맞아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각군 예비역 장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 조직인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약칭 전군연합에서 선거정의 바로잡아 국민주권 되살리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지난 4.15 총선은 의혹투성이 부정선거였고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군연합은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 주권 사수를 위해 요구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3년 전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도적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참정권을 유린한 국치의 날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종북주사파 정권은 범죄 본능을 숨기지 않았다. 저들에겐 계획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합법적 입법 폭거를 자행할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용 위성정당을 분리 독립시키는가 하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정치 무관심층인 고3 수험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포석을 깔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능과 후한무치의 문재인 정부는 이딴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극도의 취업난, 경제정책의 실패 등 최악의 위기를 맞던 채 조국 사태로 인해 설상가상 좌파 편향적 인사정책의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민은 분노했고 정권 심판론은 극에 달했다. 이에 자유우파는 결집했고 압도적인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군연합 성명은 이어서 우한 폐렴, 즉 코비드19의 발원지인 중공을 숭상하는 정권은 국경을 개방해 감염병을 방치했고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 확산한 감염병을 대구 폐렴이라 명명한 후 지역을 봉쇄하고 선거 목전에 우파를 위축시켰다. 방역을 위해 선거인을 분산시킨다는 구실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고 우면 야당 미래통합당도 부하 내동해 결국 27%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방역통제하에 사전투표 후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전투표지는 감시를 피해 저들의 손에 맡겨졌다. 곳곳에 목적불명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베일에 쌓인 채 밤새 무엇인가 작업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개표 절차는 어땠던가?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늦어져 개표가 지연된 상황에서도 사전투표지 개표를 나중으로 미뤘고 늦은 밤 참관인들이 극도로 탈진한 상태에서 마법의 상자인 사전투표함을 열었다. 개표는 개수기가 아닌 첨단의 외부 통신 기능을 갖춘 전자개표기가 했고 의혹의 숫자들을 쏟아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역전 현상은 전 지역에서 발생했고 수도권에서는 63대 36의 비율로 사전투표에서 고루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렇게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밝힌 대로 최대 178석보다 두 석이 많은 180석의 거대 더불어민주당이 탄생한 것이다. 기이한 현상은 승리에 만취해서 열광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모두 얼음처럼 굳은 것이다. 공범이자 수혜자로서 이해찬 양정철이 예고한 현실에 최소한 인간으로서 두려움도 앞섰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군연합 성명은 이어서 부정의 의혹과 정황 근거에 분노한 선거 소송이 이어졌다. 180일 이내에 마쳤어야 할 130여 개의 소송 중 1년 이상 지난 후에 시작된 재검표에서 일관되게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신권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본드 투표지 등 기괴한 형상의 국적 불명 투표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궤변의 기각이었다. 피고인인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비리를 정상으로 포장한 후안무치의 창작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서 이후 소송을 무더기로 묶어 기각하기를 여러 번, 이제 30 내지 40여 소송을 남겨놓고 있으나 문재인에 의해 벼락 출세한 무도한 시골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사법 카르텔은 선관위와 결탁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도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나머지 결과는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희망은 아직 있다. 최근 사전투표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피하고 본투표를 할 것을 권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이의신청, 재정신청을 거쳐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고등법원이 사전투표에 부정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외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군연합은 성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자유민주주의 주권 사수를 위해 요구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4.15 부정선거 의혹을 당장 수사하라.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전군연합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교 구국동지회, 그러면서 전군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각군 예비역장교단 모임을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체들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 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 구국동지회,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해군 OCS 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ROTC 구국동지회, 이렇게 각군 예비역장교들의 구국동지회 모임, 전군구국동지회연합회, 전군연합에서 4.15 총선 3년을 맞아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까 이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성명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권선을TV를 통해서 최근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서울고등법원이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사전투표를 비판하고 당일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선관위의 완패로 끝났죠.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다시 중앙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습니다만은 서울고법에서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법적으로 이기고 선관위가 폐한 사건과 관련해서 기각해서 최종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서울고법의 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한국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사실을 처음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던 바로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이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직후만 하더라도 언론에 이 내용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자 처음에는 조만간에 곧 언론에서 보도를 할 겁니다라는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민경욱 두 사람을 고발할 때 한국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권순알TV도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도 곧 보도가 나올 겁니다라고 했다가 결국 한국 언론이 외면해버리자 깊은 마음의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먼저 민경욱 전 의원은 초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 왜 보도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선관위가 저를 고소고발한 최초 발생 시점부터 경찰의 불송치와 선관위의 이의신청, 검찰의 불기소, 이어진 선관위의 재정신청까지 모든 언론이 상세히 추적 보도해온 주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이낸스투데이와 아시아투데이 두 매체만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건 그 매체의 기자분들만 제 페북과 유튜브를 접하고 또 그 내용의 신뢰성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쯤 고등법원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내거나 출입기자분들이 확인 요청을 하면 일제히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그 기각결정 내용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그 직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되면 언론이 보도를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도를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 권선TV는 그 문제점을 이미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에 이 중요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외면하고 묵살해버리자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쯤에는 고등법원의 중앙선관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기사가 중앙언론 한두 곳쯤에는 날 것이라는 신랏같은 기대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하고 신문도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단 한 곳도 난 곳이 없군요. 이렇다면 불의의 카르텔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저를 고소고발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도하던 그 많은 매체들은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나 하고 경찰, 검찰의 발표 결과를 기다리던 그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다만 민경욱과 황경완의 구속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이제 그들이 기다리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보도할 가치가 없어진 겁니까? 이제 그들은 보도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은 아까 먼저 소개해드렸던 자신의 낙관적인 그 전망에 대한 SNS 글에 마지막으로 PS로 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게도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언론 이번에 보여준 행태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